같습니다. 왜냐하면 전복 이거 좀 한 2시간 반 정도 조려야 되는데 조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압력밥솥을 하면은 딱 30분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거 30분이면 조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한복을 하고 이제 육수를 해서 여기다 할 겁니다. 하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만들게요. 근데 혹시 받침이 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오늘은 강자가 죽는 요리입니다. 차이 나잖아요. 네. 차이 나죠? 네. 살짝 밀크컵이 있을까요? 내주시면 한참 쉬어야 되네. 이 남자들은 잘할 거예요. 남자의 필수 조건이 뭔지 아시죠? 이거는 로디오 채소 타지 않은 거예요. 그냥 원래 있던 그 로디오 왜 넣어주지 아시죠? 요리 할 때마다 넣어주라고. 간단하게 그 머리 껍데기하고